막배를 기다리며 노을 지는 강가에 나가 막배를 기다리며 이제 기다릴 것은 다 기다렸으나 기다리는 막배가 오지 않았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 친구와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막차가 떠나갈 때까지 그는 도착하지 않았고 돌아서는데 까만 밤하늘을 보면서 왠지 가슴이 홀가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젊은 날에는 부조리 연극인 샤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끝내 나타나지 않는 고도시. 그러나 두 주인공은 내일은 고도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하루를 접습니다. 강가에 노을은 지는데 기다리는 막배가 오지 않으면 나그네는 어떤 마음일까요? 체념과 욕망은 비슷한 부피를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오늘은 기다리던 막배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기에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